안녕하세요. 흥상님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이, 오늘 출연님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말이고요. 그리고 또 스페셜 방송입니다. 뭐에 대한 스페셜 방송이냐.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교육, 자녀 양육. 뭐 흥심소에서 간혹 교육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사연들 많이 오는데 오늘은 그것이 단순히 사연을 보내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WPI에 기반한 그분의 마음을 읽고 또 그 사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주는 것도 조금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어떤 연구를 했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던질 수 있는 자녀 양육이나 교육과 관련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과학자 연구에서는 어떤 답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교육과 자녀 양육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마땅히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통념이나 당위성이 거기에 밑바탕에 깔려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거기에 숨어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연도 읽고 그 사연을 통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오늘 또 그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고요? 그건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고요. 오늘 일단 출연진 옆에 계신 분 누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수근이고요. 네. 지금 연세대학교 언어연구 교육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중요한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번역해서 책을 소개하러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책이 뭐냐면 양육 가설이라는 책이에요. 아니, 양육은 뭐고 가설은 뭔데. 아, 조금 이따가 다 끝난 다음에 또 제가 여쭤볼게요. 자, 그럼 옆에 계신 분 또 네. 누구시죠? 저는 황심소의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참새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네. 뭐 패널이라서 오신 건 아니고 네. 아이를 키운다는 분이고 그 다음에 또 교육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해서 진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뭘 믿고 있는가 확인하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그 새로운 뉴 페이스인데 안녕하십니까. 저도 오늘 패널로 왔습니다. 제 이름은 하늘이고요. 네. 영어 교육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영어 교육 쪽에서 네. 일을 하시면 네. 이 책 양육가설 번역이 네.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 확인하러 오신 건가요? 당연히 잘 됐겠죠. 아,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잘 되는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사연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이 양육가설이라는 책하고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대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 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새롭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봐 주시죠, 사연. 안녕하세요. 2살, 3살 연년생 딸 둘을 가진 엄마입니다. 저는 현재 친정어머니와 거의 연을 끊은 상태입니다. 작년 말 둘째 낳기 직전에 전화로 크게 싸운 이후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것도 힘들고 독박 육아로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번 여름 심리 상담도 받아봤지만 큰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어머니와 화해를 시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강압적인 분이세요. 자식과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순종만을 원하세요. 어쩌다가 다툼이 생기면 오로지 결론은 나에게 대든 네가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의 잦은 다툼은 자식에게 불안정한 정서와 화풀이로 귀결되었습니다. 두 분은 제가 16살 때쯤 별거를 하셨고 20대 초반쯤 법적 이혼을 하셨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다투세요. 저는 제 어린 시절 기억이 있을 때부터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지금까지 아버지 욕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가 미웠지만 커가면서 그 얘기 듣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더군요. 매일 누가 날 붙들고 남욕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내 아빠라면? 아무리 내 아버지가 나쁜 인간이라도 계속 듣다 보니 제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마저 들더군요. 그동안은 어머니가 제 딸도 돌봐주시기도 해서 죄인 같은 마음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계기가 있어 고민 끝에 장문의 문자를 드렸어요. 엄마, 나 15년이 넘게 아빠 욕 들어왔어. 이제 두 분 일은 두 분이서 해결하시면 안 될까요? 엄마는 답이 없으셨고 다음날 어디서 건방지게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냐고 따지시더군요. 제가 15년 동안 힘들었던 건 안중에도 없고 본인 기분 나쁜 게 우선인 분이시죠. 혹은 부모는 체면 떨어지게 자식에게 사과 따위 하면 안 된다는 분이거나요. 그 상황에서 저는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말에는 둘째를 맡기는 문제 때문에 오해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커졌는데 제가 출산을 하고 산부인과에 누워있던 그때 저희 집에서 신랑이랑 시어머니를 붙들고 제 욕을 하셨더라고요. 어머니 친구 몇 분이 찾아와 네가 엄마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타이르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용서해 주실 마음은 없으셨는지 전화는 받지 않으시고요. 어머니는 자식이 대드는 게 용납이 안 되시는 분인 거예요. 오로지 순종만 원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도 이혼 때 엄마가 데려갔던 제 남동생도 모두 엄마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무능력한 아버지와의 갈등 덕에 힘드셨던 것을 이해는 하지만 자식을 한 인간으로 대우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곁에 남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손주를 돌봐준 엄마에게 등을 돌렸다는 죄책감과 어릴 때부터 지속된 우울감,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올해 정말 힘들었어요. 절벽에 몰린 느낌이었죠. 가끔 첫째가 떼쓰거나 사고칠 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나면 나도 친정엄마처럼 되는 건 아닐까 싶어 덜컥 겁이 납니다. 벗어나려고 심리서적, 육아서적을 부단히 읽고 정보를 모아도 나도 모르게 이럴 때면 몸서리 쳐집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니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외할머니를 빼앗아갔다는 죄책감도 들고요. 상담사분의 말에 의하면 현재는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답이 없는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분 참 안타까운 사연이시네요. 이 어머님과 관계 참 힘드시고 또 어머님은 아버지하고 싸우고 이혼하면 그냥 서로 안 보면 되는데 왜 이 두 분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다투세요? 놀라운 관계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서로 정이 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해 준다면 이분은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의 일단 사연을 보니까요. 네. 몇 가지 이분이 갖고 계신 또 가설들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이분의 가설? 네. 어떤 가설이 있는지요? 지금 내가 힘든 건 어머니와 화해를 시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네. 부모님의 잦은 다툼이 결국 자식에게도 불안정한 정서와 화풀이로 귀결됐다. 이런 몇 가지 좀 본인의 가설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최선생님께서는 자연 주신 분이 뭔가 가설을 가지고 있고 그 가설이 맞든가 틀리든가에 따라서 이분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의 문제는 뭐예요? 엄마가 문제예요. 엄마 문제예요. 네. 엄마 몇 살이에요? 엄마 그 몇 살인가 중요하지 않고 뭐 저 60대 네. 초반일 거거든요. 네. 아직 성격이나 체력이 남아 있을 나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어려운 사람이고 딸은 되게 착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제 WPR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인간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 착한 사람 이런 분류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분이 사연을 보내면서 WPR 검사를 해가 당신의 뭐 검사 프로파일하고 어머니 프로파일을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 사연을 통해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연을 봤을 때 이분의 친정엄마는 휴먼이에요. 휴먼이기 때문에 아빠랑 싸웠어요. 왜 싸우느냐? 엄마는 강압적인 분이세요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권위적이고 또 엄마 스스로가 주도적인 이 행동을 아주 하는 거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금방지게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냐 이런 식의 이제 화를 표현하시는 거는 이건 상당히 휴먼 스타일의 사람이야지 노매는 이 짓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아빠의 뭐 무능력에 대해서 또 아빠가 이 답답하다 뭐 이런 측면으로 상당히 화를 내고 또 많이 싸웠다는 건 앞에는 로맨이라는 거죠. 아빠가 또 엄마랑 싸울 때는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거나 또는 엄마가 뭐 집에서 보이는 살림살이에서 좀 그렇게 깔끔하게 꼼꼼하게 잘 하지 못한다라는 그 때문에 또 터집을 잡고 싸우면 엄마는 또 본인의 뭐 권위든 또는 본인의 체면이든 본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는데 왜 나를 우습게 하냐 이런 식의 관계가 이루어질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성향이 뭐냐 그 지겨운 이야기를 다 이 듣다가 도저히 참차 못 참아서 소심하게 문자로 엄마 더 이상 아빠 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이분이 상당히 로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맨과 리얼의 뭐 거의 중간 정도 되는 성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에게 뭐 여러 가지 우울감,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또 자책감, 아주 전형적인 로맨의 모습을 이미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엄마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분이 착각했어요. 이건 엄마처럼 되는 게 아니라 아빠처럼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분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엄마가 나쁜 사람이고 사연 보내주신 따님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상당히 조금 이 사연에 대해서 또 이분이 보내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아시겠죠? 저희처럼 그냥 일반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할 적에 보면은 네. 글쎄 뭐 저처럼 야 15년 동안 아빠가 그랬어? 야 그 15년 동안 듣고 있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좀 세지 않나? 이렇게 엄마도 세고 딸도 세다. 네, 엄마가 세고 딸도 좀 셀 수 있는데 왜 하도 강압적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아예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지 참아야지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엄마 이게 싫어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이 교육의 힘에 대해서 특히 부모의 교육의 힘에 대해서 상당히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심적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10살 때 소리 질러서 한 대 맞았어요. 30살 때 소리 지를 수 있겠냐 이거지. 못 지르죠. 저는 그 색깔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진짜 제가 막 가슴이 답답한 수준을 떠나서 이걸 지금 방송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3세면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예민하고 또 조용하고 그러면서 당혹스러워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참 힘들어하는 건 다 부모님이 손을 올리거나 큰 소리를 쳐서 위축돼서 그러시는 건가요?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럴 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네. 상황을 어떻게 얘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좀 헤쳐나간다 그럴까? 그 상황들을 그냥 회피를 할 건지 나름대로는 전략을 짜겠죠. 그래서 애마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가 소심한 아이냐 아이가 대범한 아이냐 아이가 독한 아이냐 아이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달라질 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어떤 문제를 풀고 싶으세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어떤 죄책감? 죄책감. 네. 어머니 관계에서 죄책감을 느껴. 어떤 그 죄책감의 성격이 뭔가요? 어떤 죄책감? 내가 엄마한테 너무 건방진 이야기를 해서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제가 착한 딸이 될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 죄책감과 동시에 그걸 계속 견뎌 나갈 수 없는 마음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되게 힘들어요. 그럼 죄책감을 안 가지면 될 거 아니야? 네. 아, 이분이 원하는 건 자유 같은데요. 자유. 네. 네, 자유를 자유. 원해요. 네. 그 이미 본인이 독립선언을 네. 했어요. 네, 자유를 원해요. 그래서 어머니 더 이상 컨택 안 하고 그렇죠. 어머니도 연락 안 하고 그렇죠. 자기도 연락 안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상태가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연락을 못했으니까 내가 나쁜 딸인가 아닌가. 내가 그때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지 말았어야지. 이랬을 때 그러면 이제 이분이 만약 상담을 할 때 이분은 상담을 받았다는데 대체 어떤 인간한테 상담을 받았길래 지금 내담자의 문제조차 지금 제대로 인식을 못해주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 아세요? 본인 그런 느낌 드세요? 계속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뭔데? 무슨 문제를 회피하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문제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이분의 상담가가 이분 보고 당신은 지금 당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저가 모르는 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분의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묻는 게. 친정엄마처럼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면 딸로서도 그렇고 본인이 엄마로서도 그렇고 자기 역할이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왔는데요. 진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1차적인 문제는요. 본인이 자기가 엄마한테 나쁜 딸이 됐다라는 거에 대한 죄책감 그게 1차적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착한 딸로서 지내려고 15년 동안 엄마가 아빠 욕하는 거 자기 더럽고 참고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나 15년이 넘게 아빠 욕 들어왔어. 이제 두 분 이런 두 분에서 해결하시면 안 될까요? 아주 조심스럽게 어떤 일이 있어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는 이분 나름대로 이분 로맨일 거거든요. 네. 로맨 나름대로 큰 독립선을 한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사람들이 같이 박수 치면서 야 너 잘했다 훌륭하다 이제 나 더 이상 아빠한테 아빠 욕 안 할게 이래야지. 또는 대한독립 만세 하고 나갔으면 그래 독립하세요 여러분들을 독립시켜 주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걸 원했죠 이분이. 그렇죠. 이게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을 한다고 그 태화관에서 민족 지도자들이 딱 만나가지고 우리 독립 선언을 합시다. 독립을 만천하에 외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기만 하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식민지 종주 세력은 우리를 독립시켜 주죠. 중요한 거는 이 사연 주신 분이 독립 선언을 하시고요.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엄마한테 연락이 오든 안 오든 자기는 독립선언을 했으니까 이제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엄마하고 완전히 연을 끊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보내놓고 이제 걱정인가요? 엄마가 화내지 않을까? 나를 나쁜 딸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난 다음에 문자가 딱 온 거야. 이 금방진액성 네가 감히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난 엄마한테 좋은 딸이고 싶고 그러면서 나는 착하고 잘 살고 싶었는데 이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다시 엄마한테 해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지를 못하고 지금 전전긍긍하는 그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맨의 독립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요. 심리적, 육아수적 부진이 있고 정보도 모아도 벗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힘들 때는 거의 발작적으로 화를 내고 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가장 무서워하는 엄마의 행동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이거 저 엄마 딸 맞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엄마 밑에서 이런 부모 밑에서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이런 엄마처럼 강하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생각은 조금도 안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또는 자식이나 남편을 거의 지 손아귀에 있고 마음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 아니냐? 다 엄마가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켜서 그런 거야 라는 이야기도 또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본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부모로부터 물리적으로는 독립돼 있지만은 심지어는 자녀까지 2살, 3살 애까지 연년생 아이를 둔 엄마인데 지금 여전히 물리적으로는 독립이 됐지만 심리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여전히 혹시 내가 엄마의 성격을 내가 받아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 아닌가? 또 나는 왜 엄마를 여전히 두려워하고 분명히 내가 엄마인데 엄마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내 엄마한테는 못 강한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됐을까? 그러면 부모의 사슬에서 자식은 여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고 부모가 자녀를 키운다라는 거는 대체 뭡니까? 자녀를 부모가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주는 책이 이 양육가설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새로운 답을 주는 책 양육가설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분 같은 경우 사연 주신 분도 사실은 엄마한테 고민 끝에 장문의 문자를 드렸을 때는 저는 이분이 이제는 심리적으로 엄마한테 독립선언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독립선언에 대해서 엄마는 엄청나게 그 뭐 지금까지 이분이 평생 들었던 그 고압적이고 강압적이고 이 자기를 또 지배하는 그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만약에 진짜 그 독립선언을 지킬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전쟁 건강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엄마가 열받았구나. 그랬던 뭐 이제 그 다음에 엄마가 애를 뭐 맡겨줄까 안 맡겨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그건 독립선언을 한 기본 태도에 맞지 않아요. 아이를 돌보는 거는 이건 내가 독박 육아를 하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니까 아이를 그냥 내가 힘들게 돌보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나쁜 딸이라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리고 엄마가 그 사연을 보낸 거에 대해서 어머니는 자식이 대드는 게 용납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오로지 순종만 원하시죠. 그런데 어머니가 양육을 하는 그 상황에 있는 때 그거야 미성년이니까 순정을 내가 그동안 했지. 그런데 이제 나는 성인이 됐으니까 더 이상 엄마와 나와의 관계는 엄마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엄마한테 나는 통보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분은 놀랍게도 엄마로서 분리된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딸로서 또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누군가의 부인으로서 또는 한 개인으로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둘이씩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그렇게까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독립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으로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힘든 거를 지금 이 사연으로 보내신 거거든. 그런데 상담자는 회피만 하고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당신 독립선언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당신의 삶에 있어 당신은 몇 가지 역할을 하는지 봅시다. 더 이상 당신한테는 누군가의 딸이라는 역할보다는 누군가의 아내고 두 아이의 엄마고 또 이 사회에 하나의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역할이 당신의 삶의 전체의 8,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당신은 관심을 두고 어디에 에너지를 쏟겠습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게 하는 것이 이 사연 주신 분이 상담을 했다는 그 상담가의 역할이거든요. 그걸 했을까요? 안 했겠죠. 사연자의 고민에 대한 해답. 이번에는 책에서 찾아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주디 해리스의 책, 양육가설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집니다.